안녕하십니까. 반려견 훈련사 최용입니다. 오늘 둥둥이 훈련을 이제 갈 거예요.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애견 카페에 가서 가지고 저하고 함께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차마 못 담았는데, 어제 가서 또 다른 아이들도 한번 보고, 근데 아니야 다를까 어제도 조금 물려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아졌기에 자신감도 붙고, 저 역시도 그리고 희망도 많이 보입니다.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식단만 조금만 더 늘어나고 제가 주는 먹이만 좀 먹는다면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둥둥이 견주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기 거실이 아니고 신발이 있는데요. 현관 입구고, 처음에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저를 물어 죽일 듯이 씹고 물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네요. 1%가 바뀌면 100%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배 많이 고프겠죠? 네, 배 속에서 꼬르륵. 네. 둥둥아, 안돼. 안돼, 괜찮아. 안돼. 안돼. 먹어, 먹어. 여기 한번 찍어와 주시겠어요? 먹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게끔. 여기 있네. 네. 선생님이 되게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서유정이 갔다가 장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천지를 하실 때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툭툭 한번 해. 예,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안 돼. 예, 그렇죠. 안 돼. 안 돼. 그러면 자꾸 찌르시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준초한테 한번 줘보시겠어요? 계속 코를 실룩실룩 하고 있는데. 네. 준초 너. 둥둥아, 들어. 둥둥이, 이리 와. 둥둥아. 옳지.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둥둥아, 이리 와. 옳지. 옳지. 둥둥이, 이리 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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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했어.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옳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옳지. 이제 제 왼손 터치도 충분히 가능. 옳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옳지. 옳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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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 있어서 좀 많이 따라와 주니까 그래도 고맙게 생각해. 둥둥아. 옳지. 먹어봐. 둥둥이. 일로. 옳지. 옳지. 옳지, 잘했다. 옳지. 많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 조금씩 이제 조금씩 무언가가 바뀌어가고, 이제 물론 아까 처음에는 으르릉 약간 조금 거렸지만 제가 줄을 잡고 있는데 이제 먹네. 앞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훈련을 할 때 욕심을 많이 안 내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엄청나게
이 친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훈련 방법이 좀 맞다라고 점차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네요. 잘 먹고 잘했다. 교주님 특히 변하신 게 보이시나요? 어머님 빠른 판단 안 돼. 둥둥이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안 돼를 알아요. 안 되는 세상 멸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오늘 수업 잘 보셨나요? 몇 분 안 되는 수업인데 둥둥이 집에 와서 이렇게 빨리 끝났는지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제가 주는 밥을 먹고 해서 기분이 좋아요. 나중에는 제가 손에 줘도 좀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저와 교주님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둥둥이도 잘 되길 파이팅. 언제까지 하는 거 같은데? 아,